천사계의 섬으로 이루어진 천사의 섬, 전남 신안군. 천사의 날개 끝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 자은도. 이 섬 안의 작은 마을에는 미술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큐레이터 이승미입니다. 이 둔장마을 미술관과 신안의 여러 미술관의 그 전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신안군 자은면에 있는 그 둔장마을 미술관입니다. 2020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작은 미술관 사업으로 선정돼서 올해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둔장마을 미술관은 그 1970년대에 이 마을 주민들이 그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만든 마을 회관이었고요. 그 이후로 수십 년 동안 이곳에서 결혼식 잔치, 뭐 그 동네 행사들이 다 이루어졌던 그야말로 마을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지금도 이 미술관은 마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마을 주민들과 그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하고 있는 전시도 역시 그 마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진 전시고, 또 마을 주민들도 이곳에 나와서 같이 전시하고 또 이 같이 그림을 그리고 하는 일에 대해서 어색함이 없습니다. 국립미술관이라든가 굉장히 규모가 큰 미술관들이 많이 세워지고 지자체마다 굉장히 많은 미술관들이 들어섰는데, 그들이 그 하나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한 방향을 그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둔장마을미술관은 오히려 그 지역으로 스며드는 그런 역할을 그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둔장마을미술관의 주인공들은 이 마을 주민들이기 때문에 사실 마을 주민들이 그림으로 그려져서 이곳에 전시되는 것도 그 마을 주민들에게는 자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소녀라는 이 전시는 화가의 어머니를 주제로 해서 만든 어머니의 소녀 시절을 그린 전시입니다. 이 전시는 11월 14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 내년에는 또 다른 전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그림 그리는 안혜경입니다. 지금은 신안에 살고 있는 분들을 인터뷰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남기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약간의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제가 여기 내려와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특히 여기 살고 계신 어머니, 언니 같은 어머니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엄마에 관한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 현재 신안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겠죠. 고령화가 되면서 사회 문제라고도 할 수 있고 노인 문제, 아니면 우리의 살아가는 문제, 이런 것들을 작업을 통해서 풀어내보고 싶어서 이걸 하게 됐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엄마에게 말해요라는 작품을 해놨는데 그 바늘의 흔적을 남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엄마와 자식의 관계라는 게 사랑도 있지만 어떤 애증관계 같이 그런, 분명히 그런 것들도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희미해진 사람도 있고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바늘 땀이라는 걸 통해서 나타내는 게 흔적이 그런 느낌을 잘 표현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작품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옆에 할머니가 김매희하고 시집을 갔어. 동네 사람 다 그렸어. 우리 아저씨도 사진으로 찍기도 하고. 처음에 데미졌을 때 우리 집 가는 길목 이쪽으로 그림 그렸어. 우리 엄마 아빠는 태어날 때부터 나의 엄마 아빠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 순간만을 생각하는데, 나의, 그러니까 보면서 우리 부모님에게도 이런 나 같은 소년 소녀의 시절이 있었고 그런 기억이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함께 이해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하고 같이 다시 한번 어머니를 그리고 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난 막 마음이 떨리대. 나 꽃을 찾아왔다고. 그래갖고 어떻게 해서 결혼을 했어.